네, 제이 콘텐츠를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 위메이드, 원풍물산, 또 코이즈까지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제이콘 텐트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방송, 영화관, 드라마 제작 사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로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방영을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흥행에 성공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강한 듯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 때하고는 분위기 다른데. 네, 지금 1위를 사실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었더라면 오징어 게임만큼 강한 흥행에 좀 성공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1위를 좀 달성은 했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바로 밀려나면서 맞아요.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 이 드라마 쪽으로 지금 네. 수요가 몰려가면서 지금 지옥 같은 경우는 조금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또 1위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지금 일단 바깥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이콘 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옥과 관련된 네. 이벤트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8만 원 중순까지 지옥과 관련된 단기적인 모멘텀을 통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고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아마 지옥이 계속해서 순위권에서 또 차지하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도 그렇죠. 앞으로 이제 지옥이 흥행에 성공을 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펀더멘탈적인 실적 부분으로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지옥이라는 드라마 오리지널 컨텐츠의 흥행을 통해서 앞으로 제이콘텐트리가 나아갈 이런 펀더멘탈 개선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이콘텐트리가 지금 DP 이후에 또 지옥이라는 드라마 오리지널 컨텐츠를 지금 성공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지옥이 이렇게 글로벌 1위를 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OTT 공룡 이런 기업들과 공급적인 부분에서 논의를 진행할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을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제이콘텐트리라는 기업을 생각을 했을 때는 복합적인 컨텐츠 사구나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입지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이콘텐트리를 보실 때 조금 우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영화관 사업인데요. 영화관 사업이 지금 2018년, 19년 때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만들어줬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상당히 강한 적자, 거의 뭐 300억, 600억 막 이런 식으로 적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면서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고 7월부터 지금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 티켓 가격이 1,000원이 인상된 부분, 그리고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어서 인건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지금 우려감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영화관 사업이 정상화가 된다라면, 기본적인 콘텐츠 사업의 강세와, 그리고 메가박스의 정상화를 통한 앞으로의 입지를 더욱더 다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하락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지만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이콘텐트리 일단은 뭐 방향성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인정하시면서 지금 앞으로 좀 도망가기보다는 버틸 종목으로 일단 분류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어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그 제이콘텐트리 매매 전략 안 했죠, 우리. 네네네. 예, 앞으로는 그냥 한 번에 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재차 묻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예, 순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셀트리온 얘기해보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으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5%대 하락을 하면서 8만 4천 원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셀트리온에서 물건을 1차적으로 선구매를 한 다음에 재고를 쌓아놓고 글로벌로 판매를 하는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하락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융위원회의 기관인 그 감리위원회에서 오늘 감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3년 전에도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분식회계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부 거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가짜 매출을 만들어냈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그때 이제 입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되는 감리위원회 이런 부분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보관하고 있는 1차적으로 송구매한 재고들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런 부분을 재고 손실로 반영을 제대로 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분식회계 조사를 들어갔을 때 무혐의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감리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들을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셀트리온 그룹들은 지금 고점권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매물을 잘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되면서 더욱더 셀트리온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유입 그리고 손바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감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하반기 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쪽 영업 행위들을 좀 보면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3분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4분기부터 해가지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트리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뭐 램시마나 트룩시마 이런 산마들이 아주 강한 가격 성장, 점유율 성장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는 트룩시마 이런 부분이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신약입니다. 신제품으로 나와준 램시마 SC라든가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또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에 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유럽의약청에서도 승인을 받은 만큼 지금 상당히 효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세르비아 나 페루 쪽으로도 최근에 공급 공시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반기 실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삼형제 모두 오늘 지금 뭐 5%대, 6%대 지금 떨어지곤 있지만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네. 레키로나에 대한 또 앞으로 또 이제 재확산이 시작되면 또 유럽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 버텨야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매 전략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84,900원인데 바로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84,000원에 최대한 가깝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최근 유럽 의약청 승인을 받으면서 10만 원대까지 강하게 급등이 나온 경우 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10만 원 정도 목표가로 가져가시도록 하시고요. 손절가는 78,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긴가요? 셀트리온 얘긴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셀트리온을 선택하신 줄로 알고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가격 전략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위메이드 이제 나왔어요. 그동안 또 워낙 또 핫했던 종목인데 좀 분석 들어볼까요? 오늘 왜 이렇게 또 빠졌습니까? 일단 위메이드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최근에 아주 강하게 올라준 종목이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NFT 게임인 미르4를 출시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흥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NFT 사업인 게임을 통해서 이 위믹스 코인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연계를 통해 가지고 위믹스 플랫폼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게임사에서 위믹스 플랫폼 운영사로 좀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메이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상 특정한 이유는 지금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제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 입장에선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가 가득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부터 IT 전자 그리고 가전 쪽이 상당히 강한 반등세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였던 이런 게임사들, NFT 관련주들에서는 테마 이렇게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메인 산업으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테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런 테마주 중에서도 아주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NFT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급등했던 게임사들 말고도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더욱더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미르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서버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흥행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주가의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는 싶지만 사실 도망치고 나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서는 지금 NFT 사업에 대한 기대감,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본업을 이렇게 전향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순간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차익이 나오는 부분이 단순하게 차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익 실현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을 잃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차익 실현에 동참을 하시던가 아니면 손절매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한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재공략하는 방향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20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기적인 시점에서 도망쳐야 된다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시 또 이제 저가로 또 조정받을 때는 다시 또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이 버텨도 돼, 도망쳐야 돼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네. 혹시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네. 분들 그 부분이 아니고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이콘텐트리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버텨도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조금 도망쳐야 단기간은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 드려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제이콘텐트리를 자막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예.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면서 끝낼게요. 네, 네 제이콘텐트리 앞서 이제 매매 전략은 지금 오늘 하락이 상당히 강한데 현재가 5만 9천 원 부근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만 2천 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만 7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콘텐트리 매매 전략까지 챙겨드렸어요.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와이라노는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